잉여맨 로블록스. 미호야, 미호야 어지러워. 이게 쓰레기지, 이게 쓰레기야. 미호야, 우리는 왜 입양을 안 당하는 걸까? 그게 나도 모르겠다. 아유. 어쩌 이상하게 우리가 맨날 엄마를 구할 때면 이상한 아줌마가 우리를 납치해서 백진이 가두곤 하잖아. 그래 맞아. 그 아줌마 인상이 아직도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아. 그 괴팍한 인상. 그니까 나 그 입술이 잊혀지지 않아. 뽀뽀를 얼마나 나한테 하든지. 아이고. 어쨌든 그런 이상한 아줌마가 마시는 거나 좋은 패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 알겠어? 아이 그럼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절대 안 속아 절대. 어쨌든 좋은 엄마가 우리 입양했으면 좋겠다.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따끈따끈한 아이스크림이 있답니다. 요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차다! 아이스크림 차! 아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세요. 안녕. 오랜만이다 그지? 그 뽀뽀 엄마다 뽀뽀 엄마. 우리 그 남친. 다가오지 마세요. 다가오지 말라고. 다가오지 마세요. 다가오지 마세요. 얘들아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갑자기 너희들을 보니까 없던 전투민족의 피가 흐르는 거 있지? 정말 미안하단다. 다시 엄마가 아이스크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살지 않을래? 미호야 그래. 절대 먹으면 안 돼. 저 아줌마가 주는 아이스크림에는 독이 들어있을지 모르고 수면제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이상한 게 들어가서 너가 먹는 순간 기절한 다음에 저 사람이 또 납치해서 우리 또 백진에 가둘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미호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저 사람은 저번에 우리를 납치한 아주 나쁜 아줌마라고. 그래 미호야 가자. 아이스크림 맛있다. 미호야 내리라고. 야 미호를 찾고 싶으면 배충으로 와라. 미호야 야 너 바보냐. 그걸 아이스크림 또 받아먹고 있어. 미호 바보 또 백층에 끌려가다니. 미호가 위험해. 내가 백층에 들어가서 미호를 구해줘야 돼. 아파트가 엄청 바뀌었잖아. 여기는 1층. 아래 용암이 있어. 점프맵으로. 이게 뭐라 써져 있네. 단미호를 구하고 싶다면 100층으로 와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맛있게 삶아주지. 아 이럴 줄 알았어. 아이 또 새엄마 우리를 또 삶아 먹을 생각이었다고. 뭐지? 뒤에 엄마가 있다. 숨어야만 해. 어디에 숨을래? 뭐 뒤에 엄마가 쫓아오고 있다고? 뭐야? 문제가 있어. 형제가 싸울 땐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곳에 숨으시오. 부자가 될 수 있는 곳. 아니야. 형제가 싸울 때 엄마가 동생 편만 드는 곳은 형편없는 곳이었어. 형편없는 곳에 들어가고 보자 숨을 데가 뭐야. 정답입니다. 상자 변신 기술을 획득했습니다. 상자로 변신. 이러면은 못 찾겠다. 숨어 있어야지. 됐다. 녀석 어디로 간 거지?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지. 난 어린아이들의 냄새를 잘 맡는 걸로 아주 유명하지. 분명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어디로 도망친 거야 이 녀석. 잡히면 혼냥. 다행이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잖아. 이 근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볼까? 열쇠다! 이게 설마 다음 층으로 가는 열쇠가 아닐까? 열쇠를 줍고
자, 여기는 10층이었구나. 아까 열쇠로 문을 열고. 아, 미호는 괜찮을까? 지금 완전 통닭 된 거 아니야? 지금쯤? 걱정되는데. 자, 다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60층이래요? 어? 그냥 지나가시오? 어? 웬일로 그냥 지나가라고 하지? 뭐냐? 아, 배고파. 아, 빨리 익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아, 언제 와? 어, 아까 그 여맨이란 아이도 빨리 왔으면은 아주 맛있게 통닭으로 만들어 줬을 텐데. 아이, 보이기만 해봐, 그냥. 와. 엄마가 많이 배가 고픈 모양이라고? 아, 근데 미호 통닭 된 거 아니야? 저기를 지나가려면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다가는 그냥 통닭이 돼버릴 것 같고. 아씨, 어떡하지? 생각을 해보자. 어, 뭐야? 이건 뭐죠? 어? 뭐야? 엄마를 위해 마실 라면을 끓여라. 물 넣고, 파 넣고, 계란 넣고, 면 넣고, 스프를 넣으시오. 아! 여기서 맛있는 라면을 끓여서 유인해야겠다.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후레이크부터 넣어야겠다. 후레이크 넣고, 후레이크 넣고, 그 다음 물을 넣어야겠죠. 물 여기 있다. 물은 이렇게 넣어서, 물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다. 물을 가득 채우고요. 물 조절이 중요해.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면을 넣자. 면도 넣고, 그리고 후레이크도 나머지도 넣읍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스프를 투하. 스프는 약간 조금 연하게. 맛있는 라면인데. 아, 잠깐만, 계란도 넣어야 되는데? 잠깐만, 닭이 계란을 낳지 않았을까? 아, 여기 있네요. 계란이 계란을 낳았네, 닭이. 근데 계란 후라이네, 처음부터. 자,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 넣었는데 이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끓일만한 불이 없어요? 불? 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면을 좀 끓여야지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 이쪽에 길이 있다. 어, 뭐야? 문제를 맞춰야 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군. 수확책을 불에 구우면? 수확책을 불에 구우면 타지 않나? 교과서 태우면 안 되는데. 엄마가 태우지 말랬는데. 요즘에 내가 수학을 배우고 있겠는데. 아! 설마 수학 익힘책? 수학 익힘책. 어? 정답이잖아. 자, 불을 얻었다. 어딨지? 어, 여기 있다. 오, 이 캠핑장에 불이 있네요. 이거를 가져가서 라면을 펄펄펄펄 끓입시다. 펄펄펄펄 끓여야 되니까. 자, 이거 불을 요쯤에다 놓으면 펄펄펄 끓겠죠? 넣고 끓일 때까지 좀 기다려 봅시다. 펄펄펄 끓였습니다. 이거 연기가 나고 있어. 이 정도면은 야들야들하게 아주 잘 익었는데. 면이? 면발이 살아있는데? I like this ramen.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이 뭐야? 누가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꾸며놨지? 누가 이렇게 잘 끓였어? 한번 먹어볼까? 면발이 너무 맛있어! 이제 됐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엄마가 없으니까 이때 살금살금 올라가서. 자, 여기는 뚫었고요. 자, 다음 몇 층이지? 다음은 90층이다! 100층에 벌써 가까워졌다. 건널 방법을 찾으시오. 계단과 도용 블럭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점프맵이네? 그리고 반대편에
열쇠가 있습니다. 다음 층에 올라갈 수 있는 열쇠인가 봐요. 어! 어! 떨어졌다! 아! 뜨거! 탁탁탁탁탁! 어! 뜨거! 뜨거! 잠깐만! 아무리 점프를 해도 안 닿겠다! 잠깐만!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건너서 열쇠를 획득하죠? 잠깐만 잠깐만 건널 방법을 찾으시오. 계단과 도형 블록 움직일 수 없다? 그럼 뭘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아 설마 횃불? 횃불을 가져가서 점프하라는 것 같은데. 어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횃불은? 설마 이거 그거 아냐? 계단과 도형 블록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표지판을 가져가서 그냥 다리를 만드는 게 아닐까요? 어 그런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해서 길게 늘어뜨리고 이 정도? 됐다. 설마? 어 된다! 오! 표지판이었어. 자 열쇠를 이렇게 열쇠 획득.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표지판으로 갈 줄은 몰랐네. 자 여기 90층이고 오! 드디어 100층이다 엄마는 아래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것 같군. 100층 문 열었고 뭐야 여기 이렇게 물건이 많아? 창고인가? 미호는 어디 있는 거야? 미호야 어디 있어? 미호야 100층에 올라왔는데 미호가 안 보이는데요? 뭐지? 여기도 문제가 있어. 여기서 제일 큰 것을 클릭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제일 큰 거? 여기 물건 중에서 제일 큰 거를 클릭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자, 오! 오. 어디 간 거지? 어, 문 닫아, 문 닫아. 어, 오. 오. 자, 제일 큰 거를 클릭해야 되는데요. 빨리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클릭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해적선이 제일 크지 않나? 아니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 이건 아닌 것 같고. 클릭을 해라. 이게 나무인가 봐요? 나무가 제일 크지 않나? 제일 큰 거. 이 나무 같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저기 해가 보인다. 생각해보니까 지구보다 큰 게 해거든요? 해가 정답이 아닐까요? 가볼까, 가볼까? 해를 클릭해보자. 해를 클릭하면 어! 된다. 어! 정답 정답. 이게 어디야 근데? 미호야 나왔어! 어? 무서운 막이 있네? 난 이대로 삼계탕 아니 간장치킨 아니 양념치킨이 되고 말 거야. 야 미호야 여기 너무 뜨겁다 빨리 나와. 너 여기서 뭐해. 너 그러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먹지 말랬지. 어? 저 엄마 이상한 엄마라고 했잖아. 여보다 나 이대로 잡아먹이는 줄 알았어. 저 아줌마가 날 치킨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했다고. 아 진짜 너 빨리 따라와. 어, 따라와.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널 구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알아? 어, 진짜 넌 진짜 멋쟁이야. 일단 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래도 바깥에 엄마가 있을 줄 몰라. 살금살금 나가야 돼. 알았어. 살금살금 나가자. 살금. 나는 맛있는 치킨이 좋더롱. 뭐야? 너 언제 여기 들어와서 미호를 데려간 거야? 안 되겠어. 너도 이리 와. 어, 어 미호야 어떡해? 어. 유민아 날 따라와. 내가 길을 알아. 이쪽이야. 어, 어 여기 어딘데 여기가? 이쪽으로 멈춰라. 어? 와. 이거 100층 옥상이야. 어떻게 내려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고.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 대나무 헬리콥터를 쓰는 거야. 어! 간다. 나한텐 이게 있어. 가자! 대나무 헬리콥터. 너네들 어디까지 가는 거야? 돌아와. 나의 밥반찬들아. 엄마. 거기서 평생 사세요. 평생 사세요. 거기서 평생 사시죠.
이리 와. 맛있는 밥이 돼야지. 어디가. 미호야 빨리 도망가자. 일로 와. 그래, 일로 가자. 후. 가자. 야 미호야 그러니까 어? 그렇게 무서운 아줌마가 주는 거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어? 맛있는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알겠어? 그래 알았어. 앞으로 절대 따라가지 않을게. 그래 너 구해주려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진짜. 하이, 어쨌든 여러분들도 절대 모르는 사람이 주는 간식 먹지 마세요. 알겠어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